LA 남가주에 사는 에스터 서입니다. 증거 제자 훈련 유닛 3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냄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에 5,000명이나 회개시킬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나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서더니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본래 미문 이라는 성전문 앞에 앉아 구절하던 사람인 줄 알고 모두 그에게 일어난 일에 놀라 어리둥절하였다. 게이트죠. 거기에 있던 그런 거지 그걸 하던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놀랐다고 합니다. 전도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한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리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있죠.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함께함. 고린도전서 19장 19절에서 23절에서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으나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았으나 종이 되었다고 했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데에 그런 일에 종처럼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구절에 이렇게 혼돈하시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면서 전도하기 위한 그런 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기쁜 소식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앞에 나옵니까?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절에서 21절 여러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는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 없는 사람 이방인들을 위에 이렇게 비슷해지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과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겠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하는 이유는 22절, 23절 또 믿음에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이 약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쁜 소식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 축복이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론은 피하라.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런 방식으로 사업에도 이렇게 적용을 할 때, 우리는 사람들 접근할 때 politics, religion을 얘기를 안 합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할때 사업과 politics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는 하나님 말씀만 얘기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사업 얘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변론을 피하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우리 자녀들과 식구들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틀리게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대로 삶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들 또어그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주변에 친구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사회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모하고 대화하는 것이 요즘에는 10분도 안 되는 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인식을 조종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미디어입니다. 또 유튜브입니다. 게임입니다. 친구들입니다. 사회입니다. 또 학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영향 끼치는 데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전도하는 데에 깨달은 바 이렇게 가족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과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 뭐 이런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말하게 되면 많은 이렇게 꼬임에 이렇게 말다툼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모습만 보여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그들을 접근할 수 있는 때에 맞춰 그들에게 누군가 그들의 마음을 열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주의할 이런 일들 정말 말다툼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들을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계속 바른 사람들, the right people at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그런 적합한 사람들을 적합한 시간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교리, 세상 지식 철학에 대한 변론은 피하십시오. 영혼의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로 유닛 3 제, 어, 그, 어, 어, 증, 어, 증, 증거 제자 훈련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다. 저는 아무튼 제자 훈련을 마치겠습니다. 제자 훈련 4번째에서 만나 뵙시다.